정치적 불안과 경제 불황 속에서도 지난해 약 두 달간 진행된 2016 자선냄비 집중 모금액은 예년에 비해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구세군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모금에서 총 77억 4천만 원을 모금했으며 이는 2015년도 모금액 72억 3천만 원보다 약 7.2% 증가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여진 성금은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 청소년 보육과 양육사업, 미혼모 지원사업 등에 쓰여질 예정이며 구세군은 이후에도 온라인이나 후원 전화를 통한 성금 접수, 기업 모금과 SNS 모금 등은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